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는 올해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올해 쓴 카드값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벌써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달음식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 같은데요. 오늘 배민 소식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소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밖에 못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배달음식이 안 와? 제 24일 저녁 모습이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24일 4시간 동안 일부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내놨는데요. 업주와 소비자, 라이더들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류 초기에 명확한 공지를 하지 못했고 고객센터도 불통이 됐던 점도 지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모임이 차단된 시점이라서 배민의 이런 대비와 대응이 좀 더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 자주 보시나요? 라이브 커머스 강자 네이버가 예능과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한 쇼핑 라이브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27일 네이버는 예능형 쇼핑 콘텐츠 리코의 도전을 공개했는데요. 리코는 잼라이브 진행자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죠. 첫 에피소드는 5시간 연속 백화점 털개 미션. 우와, 피디님, 저희도 전자상가 털개 미션 한번 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머, 갤럭시 버즈 프로의 정보가 모두 유출이 돼버렸네요. 범인은 IT 신제품 정보 유출로 유명한 워킹캣인데요. 1월 공개될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의 디자인, 사양, 가격이 모두 유출됐습니다. 애플의 에어팟 프로를 겨냥한 이번 제품은 20만 원대 초반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갤럭시 S21과 함께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는 보라색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저는 1월에 예약 구매 갑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너무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다 전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일도 있으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